140?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치는 사실 임팩은 굉장히 부드럽게 또 잘 치세요. 근데 되게 잘 쳤는데 거리가 뭐 140, 많이 안 가요. 150 이렇게 이제 함정이죠. 이걸 좀 늘리면 훨씬 편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손의 힘을 빼야 되는데 손이 너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네, 손의 힘을 꽉 잡게 되면 또 이제 어깨까지가 이렇게 경직이 되는데 네, 맞아요. 일단 그렇다고 또 손의 힘을 빼면 그립이 안 잡히잖아요. 체가 날아갈까 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 제가 연습 스윙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바람을 가로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차게 멈추지 말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처럼 멈추지 말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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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빠르지 못할 거예요. 아, 이 바람이 네, 바람의 저항 때문에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가고 가고 다시 오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때 약간 느낌만 그 바람을 위쪽으로 만세 위쪽으로 그렇죠. 위로 그렇죠. 위로 그렇죠. 위로 다리는 그냥 붙여두시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붙여두시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이게 좌우로 좌우로 말고 그렇죠. 위로 느낌. 위로. 위로. 자, 머리 한 번만 저 잡을게요. 네. 오케이. 요 느낌.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힘드시죠? 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이걸로 이제 연습 스윙도 하실 거예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자, 제가 머리 잡고 있을 거예요. 자, 다치지 않게 하세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빠르죠? 다치지 않게 하세요. 네. 자, 지금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자, 오히려 가볍게 쓱 위로. 그렇죠. 너무 빠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주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너무 빠르니까. 좋았어요. 지금 느낌. 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네, 힘을 주면 안 되죠. 오히려 쓱. 그렇죠. 여기서 피니쉬해서 멈추고 여기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여기 힘을 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 다리를 이렇게 치고 나서 여기 힘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힘을 뺀다 생각하셔야 돼요. 좋았어요. 자꾸 여기 힘이 들어가. 그렇죠. 그 힘이 오른손하고 같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피니쉬. 자, 이렇게 가볍게 그냥 체가 등에 그냥 탁 이렇게 걸리게. 네. 아주 좋았어요. 걸쳐지게요? 걸쳐지게. 아. 내가 등을 이렇게 톡 친다라는 느낌? 네. 좋아요. 자, 등으로 톡! 오른다리도 톡! 그렇죠. 얼마나 이뻐요. 아, 이렇게 돼야죠. 우와. 좋았어요. 네, 다시 한 번. 너무 가볍게 갔는데요? 가볍게 등으로 톡! 그렇죠. 약간 지금. 위험했죠. 약간 위험했어요. 힘 가서 바닥 쳤어요. 자, 위험했어요. 다시. 자, 오른 다리 힘 빼면서 등을 치세요. 등 치세요. 그렇죠. 좋았어요. 자, 이 느낌으로 한번. 자, 똑같이 잘 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스윙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머리를 잡아줬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른 다리 힘 빼면서 등을 치세요. 등! 자, 등! 좋았어. 잠시만요. 자, 요렇게. 요, 너무 힘이 들어갔어.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정도면 딱 좋아요. 자, 지금 좋았고요. 지금 느낌으로. 지금 스윙 아주 좋았어요. 자, 오른 다리 무릎에 힘 빼시면서 등을 칠게요. 등을 탕! 그렇죠! 어? 자, 볼게요. 아, 등을 탕. 오케이. 지금 굉장히 가볍게 했는데 한 150. 그러면은 147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리인데 가벼웠죠, 지금 훨씬 더? 네, 되게 가벼웠어요. 좋았어요. 자, 오른 다리 힘 빼시면서 피니쉬, 등을 탕 쳐주세요. 그렇죠. 오, 지금 스윙 너무 좋았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가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가볍게 쳐도 내가 치던 거리하고는 똑같다라는 걸 아신 거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힘을 줄 이유가 없다, 일단은. 아... 자, 좋아요. 자, 조금 가벼워졌고요. 자, 이상하죠? 여기를 죽여야 돼. 여기 힘 빼고. 여기 힘 빼고 여기 힘을 빼야지 임팩트가 이게 꼭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쫙 들어가면 핸드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찍혀서 그래서 이렇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힘을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게 빨리 오른쪽을 힘을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힘을 빼야 돼, 오른쪽 다리를. 아. 그래야 이제 밑에서 위로 가면서 네. 약간 상향 타격을 하면서 거리가 늘거든요. 조금 멀리 가세요. 그렇죠. 네. 네, 멀리 서시고. 이렇게 좀 불편하겠죠. 네. 원래랑 틀린 거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밑에서 위쪽으로 쓱. 아,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좀 멀리 서라고 해서 좀 멀었나요, 느낌에? 먼 느낌 나셨어요? 살짝이요, 예. 그러면은 여기를 조금 거리, 근데 거리는 비슷했어. 이렇게 오른쪽에 두시고 네. 조금 가까이 쓰셔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쓰시고 오른쪽을 죽이고 오른쪽 다리 힘 죽이시고 밑에서 위로! 오, 요거 좋았는데. 이 스윙 너무 좋았는데. 거리도, 아, 비슷했지. 네, 조금 네. 150이지만. 똑같았어요. 네, 지금 스윙 좋았어요. 네. 지금 느낌. 불편했는데, 맞는 건 이렇게 쉽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힘을 안 줘도 이렇게 똑같은 거리는 낼 수 있다. 일단 1번은 통과된 거죠. 힘을 안 줘도 똑같은 거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죽이고. 자, 오른쪽 힘을 빼면서, 오른쪽으로 힘 빼면서. 와, 이거 좋았는데요. 좀 부드럽게 맞았어요. 네. 지금 스윙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좀 늘어났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하죠. 예, 네, 오른쪽 힘 빼면서, 오른쪽 다리 힘 뺄게요. 오, 이런 것도 세게 맞죠? 아, 좋아요. 이제 캐리 거리가 늘었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죠. 잘하셨어요. 자, 오른쪽 여기 다리를 힘을 빼면서 치는 거예요. 오른쪽 팔하고 백스윙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요. 자, 백스윙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백스윙 갈 때 이 다리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다리가 여기서 이미 회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맞는 거예요. 백스윙 한번 가보실래요? 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힘이 빠져 있다가 내려올 때는 힘이 완전 여기서 그냥 완전 이렇게 빠져버려야 돼요. 오른쪽을. 그러니까 약간 구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다리를. 네.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여기 힘 빼시고 구부리시고 계속 구부린 상태로 쳐볼게요. 오케이. 세게 맞죠? 네. 아. 이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거죠. 지금 거리가, 캐리 거리가 이제 150이 나가거든요. 좋았어요. 자, 오른쪽 무릎을 계속 구부린 상태로. 자, 구부리시고 힘을 빼세요. 구부리시고. 아, 요것보다 더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자, 거리는 늘었어요, 이제. 늘어났고. 자, 오른쪽으로 죽이세요. 자, 저 여기 잡을 테니까 위험해요. 자, 백스윙 가볼게요. 자, 이 느낌인 거예요. 다시 치지 마시고. 네. 다시. 자, 치지 마시고 요 느낌 좀 틀리세요. 네. 원래 하던 거랑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죠. 그렇죠. 다시 치지 마시고 계속 오른쪽 다리가 죽어 있다 요런 느낌. 오른쪽은 피지 말고 아예 여기가 이렇게. 축이기 때문에 필 네. 수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습 스윙을 해볼 거예요. 네. 네. 연습 스윙 하실 때 오른쪽 무릎 계속 이렇게 펴지니까 네. 백스윙 갈 때도 불편하고 내려올 때가 이렇게 찍혀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무릎 구부린 상태로 자 저처럼 자 보세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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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이렇게 10번 할 거예요. 자 10번 자 힘이 안 빠지면 힘이 빠질 때까지 할 거니까 힘을 그래서 더 빠르게 자 이거 하실 때도 잠시만요. 이거 하실 때도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잠시만요. 제 머리 잡을게요. 자 해볼게요. 그렇죠. 더 빠르게. 자, 오른쪽 다리 힘 빼세요. 그렇죠. 다리 힘 빼세요. 오른쪽 다리 힘 빼세요. 자,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계세요. 자, 구부리세요. 무릎 구부리세요. 그렇죠. 좋았어요. 지금처럼. 자꾸 펴져요. 다시. 구부리시고, 우측 무릎 구부리시고, 빠르게. 그렇죠. 더 빠르게. 구부리세요. 피니시 때도 구부리기. 구부리기. 그렇죠. 피니시 때도 구부리기. 그렇죠. 피니시 때도 구부리기. 아이고 힘들다. 조금 힘내세요. 세 개만 네. 더. 오케이. 좋아요. 우와. 자. 힘이 안 빠지시면 또 할 수 있어요. 힘이 안 빠지면. 나 다시. 힘들지만. 네. 자, 힘이 안 빠지시면 또 할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좋아요. 자, 여기 네. 무릎에 힘 빼고
자, 등을 치는 거예요. 샤프트가 힘이 빠져서 그냥 등으로 탕 요런 느낌. 오른쪽 무릎 구부리시고요. 자, 오른쪽 무릎 구부리시고 힘내세요. 오, 이런 거 세게 맞았다. 요거 됐나요? 통과됐나요? 한번 볼게요. 어,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165. 네, 되게 부드럽게 맞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0까지만 오늘 도전해보자. 네. 170. 아주 잘하셨어요. 자, 어드레스 해보시고. 자, 봐봐. 얘가 이렇게 어깨를 이 왼쪽 축을 살리는 게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왜냐면 왼쪽 축이 딱 맞으면서 딱 버팅겨지니까. 네. 이거랑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네. 무릎.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좋은데? 요거 좋은데? 네. 어, 되게 부드럽게 맞은 것 같아요. 아, 160. 아, 165. 자, 5m만 더 가면 되니까. 자, 잘하고 계세요. 아주 좋아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죠? 좀 네.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려놓고 좋았어요. 빼고. 자, 오른쪽. 네. 이렇게. 오른쪽. 구부린 상태로. 그리고 자, 구부리세요. 백스윙 때 구부리시고.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구부리고 있으면 네. 우리가 칠 때 힘이 나거든요. 지금 좋았어요. 지금처럼 좀 구부리셔야 돼요. 네. 거리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오른쪽 무릎을 백스윙 가실 때 네. 구부리고 백스윙 때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축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나야 다운스윙 때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서 힘이 빠지니까 뒤쪽으로 어깨도 너무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잠시 치지 마시고 네. 다칠 수 있으니까요. 다시요. 자, 요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느낌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무릎. 네. 급하게 내려오나요, 제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이.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스윙을 교정하다가 잘 안 되시는 게 아, 하다 보면 아 내가 급한가? 아 내가 빠른가? 아니면 네. 여기가 더 지나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네. 해야 될 건 얘인데 네. 이거에 집중해야지 이게 아. 고쳐질까 말까인데 뜬금없이 이거 자꾸 피시면서 어 너 급한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주제예요. 지금 이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릎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만 집중. 네. 자, 무릎 오른쪽 무릎을 계속 구부리시고 그렇죠? 일단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면 세게 맞아요, 임팩이. 지금 보면은 거의 네. 캐리가 넘어가잖아요. 네, 150으로. 터지지만 않으면. 어, 지금 이제 이미 이제 160 정도로 거리가 늘어났고요. 네. 오케이.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자, 우측 무릎 구부리시고. 오케이, 이런 거는 세게 맞았는데요. 잘 맞았어요. 오케이. 아직 네 개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더 힘있게. 빼고 와 잘 맞은 것 같은데? 스윙이 좋아요. 자, 160! 아 캐리거리는 늘었는데 이게 딱 안 가네요. 그렇죠. 캐리거리는 늘었어요. 이미 좋아요. 자, 아까처럼 심호흡 한번 후 내뱉으시고 그렇죠? 후! 그렇죠. 힘있게 가세요! 하, 나쁘지 않은데. 살짝. 아, 진짜 갈 것 같은데요. 네. 자, 한 개만 살짝. 더. 자, 심호흡 한 번 하시고. 마지막 2%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 힘있게 딱 치고 올라가야 돼, 피니시까지. 심호흡 한 번 하시고. 후! 오, 요거 세게 맞았는데. 자, 오른다리도 구부려고. 160, 60, 60, 70, 89! 오! 169!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아.